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제에서 장희금 씨가, 강릉에서 이재덕 씨가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 강릉 유천지구에선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의 임대인도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25% 인하했습니다. 화천에서는 엄마손 감자탕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과 소뚜껑 위로 올라간 돼지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요. 화천 새마을금고는 금고 건물 입점업체 세 곳의 임대료를 50% 인하했습니다. 정선에선 정선아리랑 시장 내에 점포를 소유한 임대인이 농특산물 판매점 등 5개 점포의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사부급에서도 2명의 건물주가 각각 4개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강원랜드도 43개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인하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석사동 동카동카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했으며, 철원에서는 동송시장 번영회가 법인 소유의 점포 2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30% 인하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일상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착한 백신 운동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강원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앞으로도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